혹시 저를 초대해 주신 종룡 현자우의 수장입니까? 그래, 종룡에서는 아현, 현자호 또는 현사조로 불리고 있지.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연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여태껏 유야성에만 머물러 있었던 종룡이 갑자기 연회를 개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종룡이와 유야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천지현왕, 우주홍강자호를 쓰는 여덟 분의 수장께서 각 부서를 관할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사조와 오늘 뵌 진사제 말고 청룡의 심고음을 보필하는 종룡강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65년 전 배무부와 시영이 종룡을 세우신 이래 우리는 전쟁을 위해 살아왔다. 많은 일을 겪고 이제는 송나라 조정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중원은 겉보기엔 태평해 보이지만 요나라와 서하, 해적 모두 강호를 통해 조정의 마술을 뽑고 있는 터라 백성과 나라가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종룡 역시 강호 세력이라는 명분으로 모습을 드러내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기로 했다. 현사조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연회에 종룡의 대통수 진독봉 그리고 천자호의 수장께서도 오시나요? 통수께선 오래전에 성을 떠나셨고 천사형은 늦을지도 모르겠군. 그럼 다른 수장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소개해 주지. 듣자하니 경공술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아, 아닙니다. 따라오게. 우리가 방금 만난 곳이 유야성의 본전인 종룡전이다. 평소 내가 이끄는 현자호에서 맡고 있지. 평소 현사조를 보필하는 건 진사제인가요? 현자호에는 풍, 화, 산, 하라는 네 개 부가 있고 두 쌍의 남매들에게 이름이 뒀지. 나 대신 모집과 훈련, 그리고 생사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좀 이따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종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현자호 같군요. 오장육부처럼 저마다의 역할이 있으니 그렇진 않다. 그럼 지자호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보러 가자. 어디죠? 곤룡당이다. 여긴 연무하는 곳으로 전투를 주관하는 지자호에서 관할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도 주로 이 근처에서 진행된다. 전투를 주관한다면 종룡제 선배님의 무공 또한 대단하시겠네요. 지사형은 하늘을 떠받들 만큼 올곧고 강인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자, 다른 것도 보여주지. 현사조, 불길이 이글거리고 쇠사슬이 드리워진 이곳은 대체 어딥니까? 여긴 쇠룡방의 신령대로 종룡의 율법을 어긴 제자들이 이곳에서 벌을 받지. 평소에는 보안과 감찰을 담당하는 우자호에서 관할하고 있다. 골룡, 쇠룡, 유야성의 지명은 왜 하나같이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무겁다고? 하긴 병기를 보관하는 전룡각, 수련하는 단룡방, 그리고 무공을 연마하는 곤룡당까지. 날개를 자르고 가지와 잎을 자르며 손발을 묶어 마음에 품은 뜻을 가둔다. 사방에 그물을 친다 라는 의미인 거지. 그건 선임 통수인 이영주가 유야성으로 물러난 뒤 덧없는 시간을 보내며 지으셨지. 용이라고 한들
뜻을 잃으면 어둠 속에 숨어 살며 목숨만 부지할 뿐이니까. 현사죠. 현사죠. 천사형이 오셨는데 귀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실례하겠군. 오늘 밤은 무방비 상태니까 연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편히 구경해도 좋네. 그럼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지. 네, 현사죠. 현사조를 따라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진사용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잠시만요. 종룡의 돈을 잔뜩 벌어다 주면 좋으련만. 현사저의 말을 들었을 땐 다른 수장을 뵐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홍자오에서 먼저 찾아주시다니. 홍자오는 뭐라는 곳이지? 혹시 재물을 주관하는 곳일까? 홍사영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걸? 무기세가에서 주조한 병기는 천하제일이라 하지만 유야성의 주갑기술 또한 따라올 자가 없지. 이분은 현사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군. 여기 있었군. 한참 찾았잖아. 여긴 정룡각인데 귀한 병기와 갑주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편하게 둘러보세요. 용천감 주작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다니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하네. 유야성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종룡 역시 전장터를 누볐으니 이 정도야 기본이죠. 유야성에서 만들어낸 것들도 하나같이 훌륭합니다. 무명의 좋은 탈들이 많이 보이는데 파랑에서 저희 신도당 말고도 병기 제작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소조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 역시 한때 신도에 살던 대장장이랍니다. 냉씨 가문의 어르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았죠. 그럼 모구도 종룡 제자가 당문에서 배워 만든 건가요? 그럼요. 종룡이는 파랑과 결연한 이래 병기부터 모구, 마구까지 바른 길에 쓸 수만 있다면 문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러니 종룡이 강할 수밖에요. 다만 문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궁금했던 학룡관은 왜 없는 거지? 선대왕조의 적인걸 재상의 신병인 학룡관도 유야성에 있는 겁니까? 아마 있겠죠. 연회에서 학룡관을 선보인다고 해서 다들 잔뜩 몰려온 거잖아요. 군침 도는걸? 저녁에 보게 될 테니 좀 참으세요. 아, 됐어.
그 좋은 걸 저녁에 봐야 한다니. 여기 있는 게 죄다 시시해졌어. 백귀산집에 가볼래? 거기에도 엄청난 것이 있다던데. 거기 가면 내력으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함부로 채집해서도 안 되니 꼭 명심하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가 백기산집인가? 엄청나잖아! 조정 일을 돕는다는 건 역시 다르군. 가게마저 이렇게 고급지다니. 저긴 뭔가 달라 보이네? 사람들이 몰려있어! 우리도 가보자고! 버섯들은 아름답지만 실은 맹독을 지녔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독을 연구하는 저희도 언제나 조심히 다룬답니다. 이건 과거 파축에서 천하의 이름을 날린 백귀산 맞죠? 중원에서는 멸종됐는데 여기서 재배되고 있다니. 유야성에는 종일 해가 들지 않기에 처한 환경에 따라 이름만 같은 다른 품종일지도 모르죠. 약 전문인 천양과 독 전문인 오독이 한데 모이니 이야기거리가 많군요. 이화까지 있으면 완벽할 텐데. 약과 독은 근원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소엽의 견해가 궁금하군요. 견해는요? 아닙니다. 마침 종룡에서 제자들에게 내는 양양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종룡의 의술을 배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여기 독이 담긴 용기가 있는데 이름이 적혀있진 않습니다. 자세히 관찰한 뒤 어떤 독인지 해독제는 또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